배우 조지현 씨는 2018년 미투 논란 이후에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어떻게 근황이 새롭게 알려진 건가요? 네, 사실 지난 2월에 풍문쇼에서 조재현 씨가 2018년 그 논란 이후 지방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근황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이번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막은 관심을 받은 것은 이 조재현 씨의 딸이자 배우인 조혜정 씨가 SNS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 조혜정 씨가 지난달 22일입니다. 드라마 고백부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친해진 이 배우 한보름 씨의 SNS 게시물에 멋져요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주목을 받으면서 덩달아 아버지인 조재현 씨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조혜정 씨가 자신의 개인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동료 배우의 SNS에 그냥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조혜정 씨가 이제 지난 2018년 2월 아버지가 미투 논란으로 그 이후로 뭐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고 SNS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중단한 거죠. 네. 그 이후 이제 동료 배우 SNS이긴 하지만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니까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조재현 씨도 근황이 궁금해지면서 계속해서 화제가 된 거죠.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혜정 씨가 복귀를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뭐 조혜정 씨의 잘못이 아니고 뭐 미투 논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제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라는 건 사실은 조혜정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아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조혜정 씨 SNS를 뭐 비난한다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많은 분이 주목한 건 조재현 씨의 근황이 어떻게 되느냐였거든요. 네, 네, 네. 최근 또 새롭게 알려진 다른 소식이 있을까요? 아,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요. 지난 2월 풍문쇼에서 조재현 씨가 2009년도에 170억 원에 매입한 대학로 건물을 매각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평가 금액인 300억 원에 내놓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팔리지는 않은 상태라고 해요. 참고로 조재현 씨가 자신의 건물에 또 직접 설립한 공연 제작사는 현재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조재현 씨를 통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직도 네. 어디 지방에 머물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네, 지난 7월 22일에 이 조재현 씨 측 변호사가 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근황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에 머물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다니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칩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투과 관련해서 아직 소송이 남아 있는데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불규칙적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이 변호사분과 좀 상담을 하는 게 전부 활동이고 나머지 생활은 거의 지방의 집안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조재현 씨의 측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알게 됐는데 네. 이분 말에 의하면 조재현 씨가 현재 서울에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제주도에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머리를 식히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변호사분이 이야기한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이야기인 거죠.